지난 20일 한국일보가 난데없는 단독 기사를 출고했다. 정부가 미일을 포함해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한다는 것. 방역물자인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특히 경제전쟁 와중에 있는 일본을 대상국에 포함시킨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뉴스 검색이 잽싸게 확인해보니 기사 안에는 근거가 되는 팩트가 없었다. 그냥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게 전부였다. 이런 경우 복수라고 하면 두 명에게 크로스체크, 즉 교차 확인을 했다는 얘기다. 카더라 통신을 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응, 비슷한 얘기 나도 들었어. 그래서 기사를 바로 썼다는 고백이다. 이어 한국일보는 해설 기사를 추가하고 다른 언론들도 한국일보 기사를 받아서 써갈겼다. 물론 근거는 없다. 복수의 관계자가 누군지 알리 없는 다른 언론들이야. 한국일보가 이렇게 썼다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다. 무슨 문제가 불거졌는지 지금부터 뉴스 검색이 1분 안에 정리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기사를 실어나르던 세계일보나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등은 그냥 베끼기 거시기 했는지 정부의 해외 제공 방침, 특히 일본에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기사를 살짝 키웠다. 뒤늦게 뛰어든 국민일보는 아예 정부를 작심하고 조지기로 했나 보다.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최근 보복성 수출 조치, 입국 제한 등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었던 일본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부처들 간 협의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나 청와대 입장은 어떨까? 검토한 바도 없는데 언론 지들끼리 보낸다고 갈겨놓고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소설을 쓰는 거 그동안 참 많이 봐오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한 적 없다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 뉴시스는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팩트가 아니다.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나선 데에는 찬반 논란으로 불필요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의 마스크 지원을 금지해주세요. 일본의 마스크와 진단키트 지원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보도로 국민들에게 논란 거리가 제공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은 앞뒤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국론 분열은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좀 먹는다. 그래서 뉴스 검색은 믿는다. 기더기는 살처분이 답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